오늘 하루도 공쳤구만. 애들을 납치해서 돈좀 만지려고 했는데, 아이, 애들이 한 명도 없네, 길거리에. 아이, 도대체 애들은 어디에 있는? 어? 하나, 둘, 셋, 야!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5번 뉴스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. 자, 오늘은 뉴스 시작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밤늦게 기계하던 10대 남자 아이를 납치한 뒤 전화를 통해 부모님에게 협박을 해 무려 현금 1,000원을 요구해서 받아낸 뒤 아이를 풀어주는 아주 파렴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하지만 이 엄청나게 치밀한 범인인 나머지 아직까지 잡히지 못한 상태입니다. 아이들은 늦게 혼자 귀가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200년 전통의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갑 씨를 모셔봤습니다. 이번 납치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? 예? 어떻게 보시나요? 조심해야죠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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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그럼 여기서 5분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요즘 우리 마을에 납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. 그러게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쨌든 여보가 아이들한테 주의 좀 시켜줘. 아이, 얘들아, 어쨌든 아빠 회사 다녀올게. 니네 아까 뉴스 봤지? 에? 조심하고. 네. 다녀올게요. 잘 갔다 와요. 안녕. 아이, 요즘에 용돈 필요한데 용돈. 에이, 현질해야 되는데. 나도 이제 초등학생이라서 팅키 필요한데.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해볼까? 어? 이미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또 주실까? 난 이미 게임에 현질하고 없는데. 나도 이미 이번에 출시된 신상 틴트를 색깔별로 다 산다고 없어 돈이. 아, 근데 또 완전 발색 괜찮은 거 하나 나왔던데. 아, 맞다. 이번에 시험 잘 봤지? 시험 잘 봤으니까 용돈을 달라고 졸라보는 거야. 오호, 몇 점인데? 20점. 저번에는 0점이었으니까. 20점이나 올랐으니까 용돈 받는 거 인증? 인증? 뭐래? 어? 그냥 우리 솔직 담백하게 엄마한테 말해보자, 응? 엄마 있잖아. 안 돼. 그러니까 엄마 있잖아, 내 말이. 안 돼. 아, 내가 뭐라고 할줄 알고 계속 안 된대. 안 돼. 엄마. 엄마. 용돈은 절대 안 줘. 저번 주에 받아갔잖아. 알았어. 그러니까 못 뱉지. 내가 하는 거 잘 봐. 좋은 수가 있는 것임? 그런 것임. 알았음. 엄마, 용돈 주세요. 엄마, 용돈. 용돈이요, 엄마. 아, 엄마 똥 싸잖아. 이따가 이게. 용돈. 리아야? 좋은 말 할 때 엄마가 나가라고 했다, 분명히. 용돈 주실 때까지 안 나갈 거예요. 진짜 엄마가 딱 3초 줄게. 응? 셋, 둘, 하나. 아무래도 용돈은 못 받겠다.
에이, 좋을 수가 없을까? 좋은 수가 떠올랐어. 날 따라오도록 해. 아, 얘들아! 아. 어디 가? 응? 어디 가는데? 응? 비밀. 놀러 가요, 엄마. 놀러 가는 거 확실해? 또 이상한 짓거리 하러 가는 거 아니야? 응? 이상한 짓거리라니, 엄마. 엄마 얼굴이도 이상한 짓이, 엄마 뱃살도 이상한 짓이고요. 엄마는 도대체 이상한 짓이 온몸에서 다 일어나요.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몸이네. 경고 1회, 경고 2회. 한 번만 더 그러면 경고 3회야. 태평양 시작할 줄 알아? 경고 100회예요. 에? 엄마 뱃살을 보세요. 경고 쳐내는 되겠구만. 요루야 빨리 도망가자. 어쨌든 조심히 갔다 와야 돼. 뉴스 봤지 얘들아? 걱정 마세요 엄마. 아이고 진짜. 여기야. 에? 야 여기 문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자는 거야? 아이 그런 거 엄마 걱정하지 마. 일로와 일로와. 이쪽이야 이쪽. 이쪽에 비밀 통로를 마련해 놨지 내가. 아 기어서 가면 되는구나. 날 왜야 이쪽이야. 근데 여기서 뭐 어떡하자고? 아 여기가 내가 학교 다녀 그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발견한 창고인데 꽤 음침하지? 어 음침한데 여기서 뭐 어떡하자고? 여기서 우리가 납치 못해 납치를 당한 걸로 하는 거야. 에? 그러니까 납치를 당하자고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납치범이 되어서 엄마를 속이는 거지. 어? 그러니까 내가 널 납치하고 엄마한테 돈을 요구해라. 맞아. 아니 왠지 몰라도 여기에 전화가 되는 전화기가 있더라고. 저걸 이용해서 엄마를 속이면 될 것 같아. 어 좋아 한번 해보자. 그래 전화해 오빠. 어 기다려. 응 전화한다. 아. 뚜루루루릉 뚜루루루릉 덜컥. 너의 못생긴 딸을 내가 납치했다. 현질을 해달라 이 말이야. 엄마 살려줘. 뭐? 현질? 아니 돈을 달라. 돈 알겠어요. 얼마 드리면 되죠? 아,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더 드릴게요. 3만 원. 뭐해? 납치범이면 돈 크게 해야지. 돈 크게 해. 300억을 가지고 와라. 아 뭐해? 그건 너무 크잖아. 그러면 30만 원. 어쨌든 창고로 가지고 와라 아줌마. 이제 엄마가 돈을 가지고 올 거야. 돈이다 돈. 돈. 돈이 왔어요. 오늘 하루도 공쳤구만. 애들을 납치해서 돈 좀 만지려고 했는데 아이 애들이 한 명도 없네 길거리에. 아이 도대체 애들은 어디에 있는? 어? 왜 애들 있지? 이거 무슨 횡재야.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애들 두 명이나 공짜로 납치했잖아. 어? 어, 좋아, 그럼 내 돈을 만져볼까? 애들아 일로 와봐. 이어줄 수 있지? 응? 어, 깎아서 줄 테니까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우리 토끼 같은 딸, 토끼 같은 아들.
너냐? 내 자식들을 납치한 게? 네? 아니, 아직 안 했는데. 뭔 소리야? 네가 전화를 엿봤겠잖아! 내가? 나만 낼 수 없지! 그녀! 돌아봐! 아들까? 괜찮니? 엄마 진짜 대단하다. 근데 엄마 그나저나 돈은 가지고 왔어? 무슨 소리야? 엄마가 지금 주먹으로 혼내줬잖아. 돈은 안 줘도 되는 거야. 가자 얘들아. 역시 주먹왕 랄프. 헤헤헤헤헤.